한 예나예요. 나 시간차 공격하려고 했는데 망한 것 같아. 아, 오늘은 저 저번에 인생템 했을 때 그날 메이크업 요청이 뭐 다른 관점에선 별로 없었을지도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찍었는데 집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햇살이 쨍쨍하다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화사하게 예쁘게 찍었는데 오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칙칙해져서 다시 찍게 됐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날 렌즈는 시크리스의 내추럴 그레이 원데이 렌즈예요. 이게 약간 그레이인데 안쪽에 브라운이 살짝 있는 렌즈인데 여기 께 그 코랄 그레이라고 또 같은 원데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꼈을 때 느낌은 좀 비슷한데 코랄 그레이가 훨씬 직경이 크거든요. 동공이 좀 더 커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랄 그레이가 맞을 것 같고 좀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추럴 그레이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내추럴 그레이로 착용해줬어요. 지금 눈썹 염색도 하고 머리도 염색했더니 카메라에 비춰지는 제 모습이 초췌해요. 좀 염색을 해서 그때 메이크업이랑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선크림은 아토팜의 톤업 선블로 발라줄게요. 이게 약간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라 그냥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도 막 자주 사용하고 촉촉해요 일단. 저는 선크림을 좀 촉촉한 걸 좋아해요. 머리가 지금 노래서 그런지 좀 피부톤이 환해지지 않으면 피부가 노래 보이고 칙칙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피부톤은 톤업 선크림을 이용해서 환하게 해주고 지금 머리카락 자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그 그라데이션 옴브레 탈색을 했어요. 이제 위에다가 색깔을 한 번 더 입혀줄 거예요. 다음 파운데이션은 쿠션 제품 사용해 줄게요. 쿠션은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쿠션. 컬러는 본 컬러예요. 사용 전에 일단 물티슈에 퍼프존 꾹 눌러서 잔영을 좀 제거해주고 사용할게요. 얼굴 중심부터 도포해주듯이 발라주고 주변으로 파발라줄게요. 퍼프는 라네즈 퍼프예요. 원래 좀 더 밝은 그라데이션 컬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전에 원래 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폭발로 염색을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여러 번 좀 블랙백이도 하고 염색도 하고 했는데 두 번이나 뺐는데도 약간 묵은기가 남아있더라고. 그렇다고 또 탈색을 하기엔 진짜 머릿결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두드려주고 이제 컨실러를 해줄게요. 컨실러는 한스킨의 블레미쉬 커버 라이트 컬러 중간 컬러. 브러쉬는 녹스의 프로페셔널 컨실러 브러쉬. 손등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묻혀서 발라줄게요. 아, 브러쉬 특집 페이스 브러쉬로 빨리 찍어야 되는데 찍을 게 없네요. 다크서클부터 커버해줄게요. 아, 지금 눈 밑에 뾰루지 나서 멍들었던 게 아직도 안 빠졌어요. 보이려나? 여기 가서 거기서도 또 만들어줄게요. 멍은 좀 상대적으로 좀 도톰하게 올려줘야 커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얇게 하면 나중에 금방 올라온다. 입 주변에도 해주고. 제가 원래 얼굴 이런 데 기미 주근깨가 잘 안 생기는데 입 주변에 생겼어요. 여기 옆에.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색깔이 약간 갈색인? 커버할 부분을 이렇게 좀 도포해주고 아까 사용한 퍼프로 한 번 더 두드려줄게요. 아, 오늘따라 눈이 너무 피곤해. 지금 살짝 추가돼 있어요. 꼼꼼하게 두드려주고 이제 파우더를 해줄게요.
치킨푸드의 피치 사케 포화 팩트예요. 뭐가 너무 케이크가 귀여워.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쓸어줄게요. 뭔가 향이 너무 좋아요. 브러쉬는 머스테브의 파우더 브러쉬예요. 아직은 더워서 좀 끈적거리니까 꼼꼼하게 해줄게요.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은 오늘은 제가 그날은 투쿨포스쿨 인생템에 나왔던 그 제품 썼는데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어디 갔지? 그래서 이거 키스미 브로우케이 이거 노즈 쉐딩 경유일 거예요. 이걸로 해줄게. 그래서 브러쉬는 라뿜무의 블렌딩 브러쉬인데 이용해서 앞에 두 가지 컬러 그러니까 요거 밝은 거 두 가지를 중점으로 얘를 살짝만 섞어가지고 해줄게요. 노즈 쉐딩도 해줄게요. 그래서 그리고 입술 밑에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사선 브러쉬 이거 머스테브의 앵글 컨투어 브러쉬에 묻혀서 전체 섞어서 얼굴 외곽에 좀 해줄게요. 해주고 이 부분에도 해줄게. 이 부분에 해야 좀 얼굴이 다른해 보이. V라인처럼 다른해 보이. 다음으로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이니스프리의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밤새고 달콤한 허니브라운 제품으로 그려줄게요. 어디 털이 묻은 것 같아, 강아지. 근데 방금 핸드헤터인가? 왜 간지럽지? 걔네 털 흰색인데 가끔 진짜 가는 털 묻으면 잘 안 보이고 되게 간지러워. 먼저 귀에 내장된 브러쉬로 털 한번 정리해주고 그려줄게요. 원래 그때는 브로우 마스카라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눈썹 염색을 했으니까 브로우 마스카라는 생략해줄게요. 눈썹 염색 방법은 여기 영상 참고해주시면 돼요. 저는 영상하면서 가장 힘든 건 제가 원래 거울을 이렇게 보거든요. 화장품 다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거울을 이렇게 아래로 봐야 돼서 눈, 딴 거는 별로 안 했는데 눈썹 그릴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모양 맞춰서 그려주고 귀에 내장된 브러쉬로 한 번 더 결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그날은 아까 그 아이브로우 케이크로 한 번 더 얹어줬거든요. 두 번째 컬러를 중심으로 눈썹 위에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리실 때나 뭐 어떤 걸 하실 때도 파우더 타입이 한 번 더 들어가면 지속력이 훨씬 높아져요. 이렇게 한 번 더 얹어주세요. 손으로 슥슥 풀어서 아까 노즈 쉐딩이랑 이어지는? 약간 그렇게 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머리는 손으로 웬만하면 꼭 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자연스러워. 이렇게 눈썹은 완성이 됐고 다음 이제 베이스 섀도우는 이니스프리의 미네랄 싱글 섀도우 포근한 워머예요. 컬러 요게 약간 요런 베이스 섀도우로 딱 적합한 스킨톤보다 살짝 어두운 그런 컬러고요. 브러쉬는 피카소의 239번 브러쉬.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약간 쌍꺼풀 라인 안쪽에는 좀 더 한 번 더 진하게 언더까지 쓸어줄게요. 언더 뒷부분까지만. 나 눈 진짜 빨개졌어. 이렇게 눈두덩이 한번 파발라주고 다음으로 에뛰드 하우스의 통기타 여신.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로즈 골드, 핑크 골드? 투골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심오한 제형들은 확실히 손으로 바르는 게 좀 더 밀착감도 높아지고 발색력도 좋아져요. 손에 묻히고
이렇게 한 번씩 불어주시면 뭉침이 조금 덜해요. 하고 눈동자 위, 눈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발라주세요. 톡톡 발라주고 안무진 손가락으로 주변을 펴주시면 돼요. 약간 옆으로 침범해도 되니까 하나씩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아이라인은 그날 인생템에 소개됐었던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먼저 앞머리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앞머리 부분을 그려주고 뒷 라인은 꼬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서 빠지는 그런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라인을 좀 빼고 싶으실 땐 손톱을 활용하시면 마르기에 긁어주면 좀 샤프하게 좀 빠지기 쉬워요. 눈 앞머리 부분도 좀 앞머리 부분까지 좀 살짝 채워주듯 그려주세요. 그냥 앞머리 부분을 채워주듯 그려서 자 이제 그날 또 인생템으로 소개했던 진짜 제 영상에서 엄청 많이 나왔죠? 에스쁘아의 아이섀도우 코트 크림풀 컬러 이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을 줄게요. 사실 그날 화장이 엄청 좀 특별하다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요청이 너무 많아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브러쉬는 피카소의 320C 먼저 앞부분부터 발라줄게요. 이렇게 방금 그린 라인 위쪽으로 좀 더 펴발라주시면 돼요. 눈을 이렇게 떴을 때 보일랑 말랑 하는 정도? 살짝 보이는 정도로? 눈 앞이 많이 말려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더 범위를 넓게 바르시면 될 것 같고 잘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얇게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 부분까지 침범하지 않게 발라주세요. 눈동자 위 중앙 부분 이렇게 발라주고 뒷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발라주시는데 먼저 발라줄게요. 라인 위쪽으로 발라준 다음에 눈을 이렇게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이 끝나는 지점까지 저는 발라줬거든요. 왜냐면 저는 쌍꺼풀 라인이 뒤쪽이 되게 연해니까 저는 약간 쌍꺼풀이라기보단 주름들이 모여서 생긴 쌍꺼풀. 아, 물론 쌍꺼풀이 주름이긴 한데 주름이 진짜 눈주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진하게 보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바르는 것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이나? 이렇게 약간 눈을 감으면 가운데 부분은 밝고 약간 옆으로 진한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이렇게 발라주고 언더에도 뒷부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줄게요. 지금 저는 그냥 어떻게 했냐면 하실 때 눈 모양대로 약간 올라가게 채워지겠죠? 하지만 약간 일자로 뒷부분에 공간을 남아줘서 약간 뒤트임해 주듯이 연장해 주듯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기 전에 뷰러를 먼저 집어줄게요. 뷰러는 시세이도 면세점 블랙 뷰러예요. 그 다음에 뷰러를 끝내고 나면 저는 제가 인생템 영상 소개하면서 해서 지금 카카오 브라운 컬러로 또 하나 더 했는데 아까 사용했던 브라운 컬러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거는 카카오 브라운 컬러예요. 이걸로 먼저 점막 부분을 가볍게 채워줄게요. 더 연한 컬러로 점막을 채우는 이유는 딱히 없어요. 저 더 연한 컬러로 눈 앞머리 부분을 채우기 위해 그냥 윗부분도 같이 채워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채워주고 눈 앞머리, 앞머리부터 약간 3분의 2 지점까지 채워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질문 진짜 많았어요. 이거는 눈 밑에 언더, 애교살 부분을 바른 건데
건데 이게 헤어리드롭스 플래티넘 스테리아이즈 99 글램 브론즈 컬러예요. 살짝 피치톤, 얘도 약간 로즈골드빛 컬러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고,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고 눈 앞머리 부분에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끝나셔도 되고, 좀 유지력을 높여주시고 싶으시면, 저는 오늘 유지력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파워포파이 살짝만 더 얹어줄게요. 향초 켜고 거품 모두 에뛰드하우스 거예요. 색깔은 이렇게 밝은 샴페인 골드 컬러.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르면 약간 방금 사용했던 이 섀도우의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최대한 얇게 발라줄게요. 먼저 일단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의 그 브라운 컬러를 좀 털어내주고, 피카소의 320번 브러쉬 이용해서 아까 브라운과 경계 부분을 얇게 발라줄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키스미의 어드밴스드 필름 제품이에요. 얘는 워터프루프 아니고 워셔블 타입의 롱래쉬 타입 마스카라. 이렇게 발라주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언더 마스카라 해주시면 돼요. 약간 눈 앞에가 연한 것 같아서 다시 딥한 브라운 컬러? 한 번 더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오늘의 대망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이거 블러셔는 나스의 이게 땡 어필, 그러니까 땡스 어필이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컬러예요.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실 때 어필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약간 피치톤의 블러셔거든요. 이거를 브러쉬는 리얼테크닉의 세팅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제가 이날은 블러셔를 발색을 좀 진하게 했거든요. 블러셔 발색 진하게 하는 법은, 저는 사실 블러셔 발색 좀 평소에도 막 연하지 않게 하거든요. 왜냐면 전 블러셔를 너무 좋아해요. 일단 톡톡톡톡톡톡 먼저 발라주고 주변으로 펴 발라줄게요. 원하는 발색량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러셔가 여리여리하게 살짝만 발라도 이쁘고, 이렇게 발색을 해서 발라도 되게 예쁠 그런 컬러. 인터넷이나 면세점 훨씬 더 싸실 거예요. 이게 영상을 찍을 때 그 빛에 따라서 그때 느낌이랑 좀 다를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되게 예쁜 컬러예요. 약간 퍼지듯이 발라도 예뻐요. 좀 넓게 범위를 잘 보이려나? 진짜 가끔은 영상 속에서 원하는 색감이 잘 안 보일 때는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약간 지금 멍 때문에 이쪽은 색깔이 좀 달라 보이긴 할 텐데, 이 멍이 아직 있어가지고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고, 입술은 먼저 쿠션으로 약간 톤을 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 톤을 잡아주고, 립스틱은 제가 이거는 제 첫 영상에 나왔던 립스틱이에요. 약간 그 전년도 가을부터 겨울까지 진짜 많이 사용했던 립스틱이랑 지금 진짜 요만큼 안 보여요. 요만큼만 있어요. 요만큼. 이게 슈에무라의 댄디 코랄이라는 컬러예요. 색깔이 이런 컬러인데, 이거를 진하게 바르면 이런 느낌이 나고, 저는 약간 톡톡 두드리듯이, 약간 물들이듯이 발라줄게요. 이날 저의 컨셉은 약간 블러셔랑 립이 물들인 듯한 그런 느낌.
이렇게 발라주고 경계는 확연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살살살살 라인 정리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경계가 좀 많이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사용했던 블러셔 있잖아요. 블러셔를 손끝에 묻혀서 입술 라인에 살살살살 얹어주세요. 그럼 인생템 소개 때 했던 메이크업 완성! 아, 약간 머리카락 때문에 좀 달라 보이나? 머리를 묶어볼까요?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 끝! 앞으로도 궁금한 메이크업 있으시거나 또 요청사항 있으실 때 언제나 댓글, 이메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때로 가. 뭐가 이도령 가네. 콧물 났어. 콧물 나.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서 콧물 나.